그래서 다시 오, 너 잘 만났다. 아, 잘하셨어. 잘하셨어. 이제 죽기다고 지금까지 사기치고 댕기네요. 오늘 너 그나도 형사가 너 잡으려고 잠복 갖고 있는데 너 잘 걸렸어. 아, 한 선생님. 네, 이 버스 기사의 신고를 6년에 걸친 그의 범행은 끝이 났습니다. 다치는 버스 문에 손을 집어넣고 버스에서 일부러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자해 공갈 범죄. 승객이 다치면 이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버스 기사들의 약점을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보상을 줄 거라는 생각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에 대한 죄값은 무겁습니다. 공갈죄든 사기죄든 형량은 똑같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죠. 언제 어디에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보다 누군가의 계획된 사고가 더 두려워지는 일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런 경우 이제 CCTV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사기라는 것도 알 수 있었는데 정확한 물증, 이게 가장 중요한, 당할 수도 있었던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요. 이 자해 공갈범들이 노리는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운전자가 과속을 할 때, 그리고 급커브를 돌 때, 마지막으로 신호 위반을 할 때, 운전자들의 과실이 인정될 만한 상황에서 이런 범죄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안전운전하셔서 이런 범죄 미연에 좀 방지를 하셔야겠습니다. 그게 최선일 것 같네요. 자,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이 편도가 부으면서 목감기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감기 증상만큼이나 힘든 증상이 손발에 찾아와서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만나보시죠. 남다른 패션 스타일로 길 가던 사람들의 시선까지 사로잡는 분이 있습니다. 못 느끼는 거 아닐까? 가만히 있어도 더운데 그걸 어떻게 잠 모자를 쓰고 있어요. 분명 여름이건만 그녀만은 겨울입니다. 털모자의 부츠까지. 아니, 안 더우세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추워서요. 춥다고요? 그 이유 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현관 앞에 보세요. 신발들 보이시죠? 1년 365일 겨울 신발을 신고 다니는 건데요. 신고요. 모자도. 그다음에 날씨 좀 더 안 좋은 날은 안에 항상 털 달리는 부츠를 신고요. 그런 그녀가 집에 오자마자 꼭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뜨거운 찜질팩인데요. 발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라는데요. 왜 그럴까요? 발이 그냥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뼛속으로 얼음이 지나가는 거. 아이고. 환절기엔 더 심해지는 통증. 털양말 없인 견딜 수가 없답니다. 8년 전부터 시작된 증상 때문에 계절을 포기하는 대신 부츠를 선택했다는데요. 원래 땀이 많은 그녀의 남편은 여름만 되면 선풍기 하나도 눈치 보며 틀어야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Only me, yes. This is how you say it, a compromise. No air conditioning, but I get the fan. 에어컨 바람을 쐬면 정말 죽음이에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수족 냉증으로 고통스러운 그녀, 현재 어떤 상태인지 검사해봤는데요. 정상인의 발바닥 온도가 29도라면 그녀는 5도에서 6도 정도 차이가 나는 24도였습니다. 말초 혈관이 비수축적으로 수축하면서 오는 그 혈액순환 장애가 되겠습니다. 골고루 흘러야 할 말초 혈관이 혈액순환 장애로 손끝, 발끝까지 가지 못해 수족냉증이라는 증상을 겪게 되는데요. 심하면 괴사는 물론 혈관 질환의 근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족냉증은 여름만 되면 점점 짧아지는 여성들의 하의가 그 원인 중 하나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여성들에게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수족냉증, 출산 후유증으로도 많이 겪는다고 하죠. 덥다고 막 선풍기도 쐬고 하는데 저는 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이나 손이 차니까 한여름에 뜨거워도 발이 시려요. 그렇다면 과연 극복 방법은 없는 걸까요? 그런데 이곳에 자신만의 비법으로 혈액순환 장애를 극복하고 수족냉증으로부터 벗어난 분이 있습니다. 40대 주부 정상홍 씨가 그 주인공인데요. 부산에 살았는데도 저는 항상 동상이 걸리고 중학교 때도 뭐 스타킹 3, 4개씩 신고 다니고 양말도 막 되게 힘들었어요. 과거와 현재의 손의 온도인데요. 색깔 변화 보이시죠? 그녀를 건강하게 만든 비법 첫 번째, 공중 요가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골고루 혈액을 돌게 해준다고 하네요. 네, 막 혈액이 다 이렇게 몸을 이렇게 훑는 느낌이 들어요. 혈액순환을 위해 2년 정도 꾸준히 해왔다는데요.
아, 이제 끝나신 거예요? 아니요. 혈액순환 관리법이 운동 말고 더 있어요.